나 더 이상 너랑 친구 못 하겠다 이제. 야, 뭐라는 거야? 너 좋아한다고. 영어 완전 재밌다, 그치? 어. 나도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. 내가 알려줄게. 진짜? 응. 약속이다, 꼭 지켜라. 야야야, 성재! 웃으면 안 되냐? 야, 한여주, 빨리 와라. 은재야, 나 먼저 갈게. 어, 안녕. 잘 가. 선재? 뭐야? 둘이 안 친하잖아. 아까 만나서 친해짐. 은재가 DM으로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간댔거든. 이번 주? 나 너가 좋아하는 J1 콘서트 티켓 샀는데. 선재랑 영화 보러 갈 거야? 오빠도 보러 가고 싶은데. 아! 그럼 너랑 콘서트 보러 가기 전에 은재랑 영화 보고 올게. 그럼 되겠다. 그냥 서은재랑 영화 보러 안 가면 안 돼? 왜? 그냥 둘이 같이 보러 가는 거 싫어. 한효주, 너 진짜 바보냐? 내가 뭘? 너 사물함 정리하면서 뭐 봤을 거 아니야. 사물함? 뭘 봤다는 거야? 혹시 사물함에 있던 박스? 어? 그거 너가 넣은 거 아니지? 내가 넣으면 안 되냐? 너 진짜 몰라? 뭘? 나 더 이상 너랑 친구 못 하겠다 이제. 야, 뭐라는 거야? 너 좋아한다고. 너무 좋아져서 이제 친구 같은 거 못 하겠다고. 야, 지훈. 그러니까 가지 마. 선재랑 영화 보러 가지 마. 나랑 콘서트 보러 가자. 10년 동안 줄곧 좋아했던 남사친이 날 좋아하고 있었다니. 그래, 알겠어. 너랑 콘서트 보러 갈게. 그렇게 은호와 나는 남사친 여사친에서 남친 여친이 됐다. 야, 넌 내가 양보해줬다고 아무 사람 손이나 잡고 다니냐? 내가 무슨 아무 사람 손을 잡다 그래. 그냥 약속한 거거든. 몰라, 괜히 보내줬어. 내 남자친구는 넌데 뭘 그렇게 삐지냐? 지은호, 근데 너 왜 선물 상자에는 네 이름 안 남겼냐? 뭐라는 거야? 나 상자 준 적 없는데? 그냥 초콜릿에 메모 남겼는데? 너 단 거 좋아하잖아. 초콜릿? 못 봤는데? 그럼 누가 내 사물함에 상자를 넣어둔 거지? 궁금하죠? 다 보고 싶죠? 그럼 좋아요와 구독, 댓글에 시즌2 보고 싶어요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